사진지를 만들기 전에도 브라하울도 뭐 찍었었고 추천도 찍었었고 뭐 가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물보님들을 아실 텐데 저는 가슴이 정말 정말 작은 편이에요. 막 패턴이 있는 옷을 입는다면은 노브라로 나가도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속옷 타월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속옷을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작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게 없어서 속옷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자주 말려 올라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브라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계속 올라오는 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싫어하는 편이라 이런 것도 좀 보는 편입니다. 갈비뼈 같은데 이렇게 와이어라든지 옆에 이렇게 끈 같은 게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도 그것도 좀 불편하고 상처도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집중적으로 좀 보는 편이라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울 및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프리브라는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할인 행사로 브라탑을 1 플러스 1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브라탑을 먼저 구매를 했는데 두 개를 구매해서 네 개의 브라탑이 왔습니다. 첫 번째로 구매한 브라탑 같은 경우에는 V컷으로 이렇게 깊게 파져 있어서 안에다가 뭔가 속옷 대용으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밖에 나갈 때 그냥 탱크탑 대신에 이거 입고 뭐 가디건 같은 거 입고 그렇게 나가기에도 괜찮은 외출복 겸 이너웨어인 것 같아요. 저는 화이트 컬러를 골랐고 화이트랑 블랙을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. 입어보니까 정말 얇고 얘는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너무너무 편했어요. 그리고 가슴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컵이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확 튀어나오지 않고 좀 가슴에 안기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가지고 이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. 넓은 거는 좀 넓긴 한데 컵 자체가 조금 플랫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처럼 가슴 작으신 분들도 입기 좋을 것 같은 브라탑이에요. 두 번째로 구매한 브라탑은 사실 첫 번째로 구매한 브라탑보다는 조금 불만족스러웠어요. 두 번째로 구매한 거는 일단 앞에 꼬임이 들어간 디자인인데요. 요거는 컵이 첫 번째 애보다 약간 더 이렇게 볼록 좀 튀어나와 있어요. 더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좀 저처럼 완전 플랫하신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가 가슴에 안기는 느낌이 좀 덜했습니다.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뽕이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얘는 딱 맞는다는 느낌은 좀 떨어졌어요. 제가 고른 거는 그린 컬러하고 요거 브라운? 라이트 브라운? 뭐 요거 두 가지 컬러를 골랐는데요. 그린 컬러는 사실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외출복으로 입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컵이 저한테는 조금 컸고 그리고 허리 있는 부분이 되게 짧아요. 저는 이렇게까지 짧은지는 몰랐는데 약간 크롭 티셔츠처럼 짧기 때문에 하이랑 입을 때 하이웨이스트 제품이 아닌 이상은 조금 애매하게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.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요건데요. 완전 그냥 데일리웨어로 입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한 요런 뭐라 그러지? 누드 컬러의 브라입니다. 요것도 패드가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는데 플랫하게 들어가서 저처럼 가슴이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폭 안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고요. 퀄리티 같은 면에서도 다른 제가 구매한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퀄리티도 그렇고 요 컵도 그렇고 요 커팅된 모양도 그렇고 굉장히 편하게 매일매일 입기 좋은 브라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구매한 브라도 브라렛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요거는 디자인은 너무 예뻐서 골랐는데 진짜 편했어요. 첫 번째 애가 밴딩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는다면 얘는 밴딩도 좀 넉넉하게 붙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진짜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얘를 좀 더 추천을 하고 싶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세 가지로 매치가 되고 앞부분에 이렇게 니트처럼 이렇게 꼬임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? 요게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살짝살짝 보여도 이거가 좀 포인트가 될 만큼 그렇게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. 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비슷하게 굉장히 얇으면서도 이렇게 폭 안기는 그런 브라여서 저처럼 가슴 작으신 분들은 들뜸 없이 딱 잘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브라입니다. 다음 브라는 쇼핑몰 자체에서는 좀 후기가 좋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불편했던 그런 브라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애들보다는 조금 더 가슴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저처럼 완전히 이렇게 뭔가 홀드할 게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제외하고 아주 살짝 풀 A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거 입으면은 조금의 가슴 골이 생길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주고 있고요. 얘도 와이어가 없지만 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는 살짝 컵 자체가 모아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이게 안에 소재도 그렇고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하긴 한데요. 이 컵이 생각보다 조금 단단하면서 조금 도톰해요.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조금의 들뜸이 있는 그런 브라였어요. 얘가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봉제된 이 부분이 살짝 딱딱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갈비뼈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게 딱 붙으면은 상처가 나면서 좀 안 좋더라고요. 근데 얘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옆에가 조금 쪼이는 듯한 느낌? 그러니까 둘레가 완전히 쪼이지도 않는데 그 딱딱한 느낌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. 다음 브라는 굉장히 예쁜 옐로우 컬러의 브라인데요. 얘도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입은 브라예요. 엄청 가볍고 그리고 신축성이 되게 좋으면서 이 소재 자체가 부들부들하고 몸에 닿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그래서 속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면서 입은 속옷 중에 하나예요. 얘도 이렇게 패드가 굉장히 좀 얇게 들어가고 부들부들해가지고 가슴 작으신 분들, 좀 마르신 분들에게도 착 잘 달라붙을 것 같고요. 이 어깨끈 부분도 굉장히 속옷같이 안 생겨서 어깨가 드러나는 옷 입을 때도 민망함이 전혀 없었던 제품이에요. 그리고 프리브 브라들이 대부분이 이 패드가 뺐다 꼈다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도 되게 만족하는 그런 쇼핑이었어요. 제가 이번 브라홀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브라렛인데요. 제가 사실 프리뷰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가장 좀 먼저 떴던 게 얘예요. 컬러가 일단은 너무 막 이 빈티지한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의 막 번트 캐러멜, 오렌지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디자인도 이 레이스에 컵이 이렇게 들어간 게 너무 예뻐서 아 얘는 그냥 얘를 입고서 자켓만 걸쳐줘도 정말 패셔너블하게 예쁘겠다. 얘는 밖에도 입고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서 골랐던 제품인데 정말 아쉽게도 저는 후기는 좋게 줄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. 여름 나라에 저는 살고 있잖아요.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좀 패드가 두꺼웠어요. 패드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입으면 너무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 위에다가 옷을 입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패드 자체 좀 왕뽕처럼 들어가 있더라고요. 패드가 이렇게 넓으면서 두꺼우니까 저 같은 체형에는 정말 안 맞는 그런 브라였어요. 이렇게 붕 뜨기도 하고 둘레도 후크가 없으니까 조절을 못하는데 둘레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. 이게 레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시스루한 느낌이 있어야지 살짝 섹시하면서도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
저한테는 이 둘레가 좀 커가지고 막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헐렁헐렁했고 이렇게 제가 움직인다 하면은 이 브라 자체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. 이게 패드를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패드를 제거도 해봤는데 패드 제거하니까 그냥 너무 헐렁헐렁하고 약간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잘 못 입을 것 같은 브라 레이셔여서 디자인이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기까지가 제가 프리뷰에서 쇼핑한 제품들 다 보여드린 건데요. 사실 큐모모 제품들이 조금 더 마르시거나 가슴이 좀 작으신 분들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프리뷰 제품들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입기 좋은 브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브라탑이라든지 데일리 브라 찾으신다면 프리뷰도 괜찮았고 조금 더 모양을 잡아주면서 기능성적으로 작은 가슴에게 좋을 것 같은 브라 찾고 계시면은 제 큐모모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쇼핑몰들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속옷이 괜찮아 보이는 곳들 제가 찾아서 한번 구매를 하고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시는 쇼핑몰 계시다면은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세요. 제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와주신 밀보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.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밀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사랑해요. 밀보. 안녕.